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악마의 얼굴은 좀 보신 적이 있어도 천사의 얼굴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천사의 얼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셨군요. 예,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위증하셨습니다. 하여튼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전적 의미를 보면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눈과 코와 입이 있는 면, 그게 얼굴이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눈, 코, 입 다 있으면 얼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다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얼굴을 분별합니다.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그래서 잘생긴 얼굴을 보면 호감을 갖게 되고, 어, 예쁘다, 멋있다. 또 못생긴 얼굴 보면, 아유, 참 못생겼네. 이렇게 또 조롱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잘생기고 못생기건요,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지방 갔더니 이 입술을 이만큼 나무를 꽂아서 튀어나오게 해야 이쁜 얼굴이고요. 또 어떤 나라는 얼굴이 덩그려야 이쁜 얼굴이고, 어떤 데는 아주 갸름해야 이쁜 얼굴이고,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자를 만났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막 신부 자랑을 합니다. 저는 행운합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이쁜 자매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마음씨도 곱고요. 그래서 좀 사진 좀 있냐고 보여달라 그랬더니 딱 사진 보는 순간 교수님이 욕할 뻔했대요. 너무나 안 생겨서. 그런데 이렇게 안 생겼는데 평범하지도 못하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아, 그때 깨달았답니다. 야, 역시 보는 관점이 다 다르구나.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쁘고 잘생긴, 여러분의 눈에 이쁘고 잘생긴 얼굴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천사의 얼굴,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오늘 설교가 되고, 안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쁘고 잘생겨봐야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참 실망을 많이 해요. 중매를 쓸 때도 우리 딸 진짜 인물 하나 안 빠집니다 하고 믿고 중매를 섰더니 좀 미안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그 휴전선 넘어서 온 판문점에서 온 우리 귀순한 우리 북한 병사. 참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참 좋은 일들을 이렇게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판문점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고 또 탈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청년은 참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그 청년의 얼굴을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 청년인 현빈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청년이 다 나가지고 공개 석상에 나타났을 때 수많은 백성이 이제 후회하고 실망할 텐데, 그 치료하는 의사 눈에 현빈이면 현빈인 거죠, 뭐. 예? 현빈이면 현빈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고치기도 해요. 고친 얼굴을 가지고 이쁘지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네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스데반이 뭐 요셉처럼 준수하고 다윗처럼 정말 용모가 멋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 이것은 잘생긴 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모습이고 신앙의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얼굴은 바로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얼굴이고,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닮아가야 할 그런 얼굴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천사의 얼굴을 원하신다고 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천사의 얼굴을 만드는 비결을 제가 오늘 특별히 공개하고자 합니다. 오늘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만드는 비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 좋게 하려고 마스크팩도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데, 오늘 천사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영적 마스크팩 두 장을 딱 가지고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또 입술을, 삶을 주관하시면 내 얼굴이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굴과 마음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얼굴과 거짓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이 속고 또 당합니까? 사기꾼들이 가장 목사님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믿음직한 얼굴들, 그러나 그 안에는 속이고 죽이는 영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 얼굴로, 성령에 충만한 천사의 얼굴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 제가 여러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그 끝부분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잠깐 거론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다 전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님을 설명할 때마다 꼭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표현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구제 문제로 교회의 분열의 위기가 있을 때 이 집사님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대신 맡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교인들 가운데서 일곱 명을 딱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학벌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드러난 증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누가 봐도 직분도 있고 연주도 있고 신앙 가운데 똑바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야, 저분 진짜 신앙생활 너무 철저하게 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 의 속에서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은 옆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구제 문제를 담당하니 모든 사람들이 순응하게 되었고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 저는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얼굴 너무 온화하시고 성도님 얼굴 보니까 너무 평안하시고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기관에 있고 또 어떤 일을 맡으면 그 부서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년필이 있는데 그 만년필을 그냥 쓰면은 모릅니다. 그러나 쓰고 나니까 까만 잉크를 넣는지 빨간 잉크를 넣는지 파란 잉크를 넣는지 쓰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린 모두 얼굴을 이렇게 딱 위장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사람을 저는 이렇게 선출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분이 저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은 그가 행한 능력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것과 천사의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데는 참으로 좀 어렵습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막 강단에서 말씀을 능력 있게 해서 막 사자후를 토해내는 권능의 종, 이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은 바로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님들이 물질을 가지고 또는 양식을 가지고 또 피 묻은 주님의 손을 가지고 가서 끌어안고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각종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할 때 그 성도들이 이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어떤 얼굴로 바라봤을까? 집사님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역장 여러분, 우리 기관장 여러분, 우리 원청교회 리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이런 표현을 한번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엄마, 엄마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아. 물론 용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표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늘 전사 같고 싸움다 같고. 여러분, 저는 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어마어마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천사하고 전사하고 좀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좀 하나 차이. 천사에서 좀 하나 빠지면 싸움 딱이 돼요. 전사가 돼요. 그러나 좀 하나 딱 얹으니까 천사가 돼요. 전사 같은 막 사람 막 죽이고 찌르고 막 공격적인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 된다. 그 좀 하나가 뭘까? 성령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게 충만해서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해도 뭐 어떤 가르쳐도 은사를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해도 다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의견이 서로 달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막 공격할 때 천사의 얼굴로 싹 웃어보십시오. 더 비웃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대하면 싸움이 날 일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권세가 있지만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지혜와 권능으로 말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잔꾀와 지식을 가지고 스데반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가 없었다니.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찬 그 스데반의 말과 지혜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핏대를 세우면서 악마의 얼굴을 하면서 스데반을 잡아먹을 듯이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어떤 얼굴을 했을까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성령님의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은 온유한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말을 할 때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세상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물, 두 인물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이 말에 능숙치 못하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다. 지식은 내가 좀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 데 좀 부족하다. 스스로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한편에서도 분노하는 말, 죽이는 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꼭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살짝 드린 말씀인데요. 동탄에 있는 우리 시원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교회 표어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네. 그래서 책까지 이번에 내셨는데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인사훈련을 잘 받았는지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인사하는 훈련까지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간증들이 계속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한 편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같은 아파트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9층에 아기 엄마가 타셨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같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훈련 받은 대로 아주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짓고 안녕하세요 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내렸는데 그 후기가 들려집니다. 그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여자 누구니? 저 아줌마 누구니? 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너는 저분하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 너한테 복이 될 거야. 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영안이 열리신 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대요. 좀 사이좋게 지내자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교제하자고 찾아왔더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교회로 전도했죠. 그래서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왜 이렇게 그 시간이 긴지 사방팔방 쳐다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렇게 하죠. 오늘부터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여지고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품위를 유지할 만큼 삶이 안정될 때 천사의 얼굴이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미친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까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칠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찢어진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는 그 악한 사람들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자 돌이 와서 얼굴을 때려도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천성 가는 길을 기뻐하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얼굴 가운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그 깊은 주름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참 고생 많이 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살아온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데 얼굴을 보면 그런 고생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잘생기고 못생긴 부분이 아니라 피부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얼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신앙의 성숙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곳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곳에.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사는 수준, 배운 수준,
또 어떤 수준에 따라서 사람이 그러면 말을 똑같이 합니까? 똑같은 삶을 삽니까? 천만의 말씀. 도무지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주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만원 버스를 타고 만원 전철을 탔는데요, 너무나 밀리고 쏠리고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지겹다, 지겨워. 그러는 가운데 어떤 청년을 봤는데요, 이어폰을 꽂고 이걸 보는데 희쭉 희쭉 웃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예, 뭘 보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이 교통순환 속에서도 그는 또 다른 세계 속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린 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며 그곳이 내가 갈 곳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세상의 얼굴을 우리가 가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이런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같이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고개를 45도 드리고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익사시사 우리 얼굴을 활짝 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리한 대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도들이 야,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집사님으로 선출해줬죠.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큰 권능이 나타나서 살리는 일을 했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말과 행동에 지혜가 있어서 하나되게 하시는 사람이 되었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얼굴이 성령의 사람다운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듣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고 거짓말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끝에 읽은 한 줄 말씀이 전혀 앞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다른 장의 이야기 같아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섭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위증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마녀사냥식으로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의 기득권자들, 능력자들이 다 이 사람들 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을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얘기 지원해서 마녀 사냐 하니까 어떤 교수님은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이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명예가 침해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사 받다가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사는 곳에서 뛰어내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 보니까 무혐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사람을 공격할 때는, 없는 말을 지어낼 때는 이거 사람이 본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저주가 나오게 되고 미움이 나오게 되고 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했기 때문에 여기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이란 게 왜 생깁니까? 누군가 한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담겨져 있어. 이걸 내가 비워내면, 버려버리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이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 맞죠? 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잘못한 거 온 세계가 다 인정할 만큼 확실하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하냐고요? 고통당할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냐?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0년, 20년 묻고 있는 이 미움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비워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까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돌을 맞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힘이 나왔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용서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미움은 계속 자라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오늘 낮에 있었던 누가 나한테 슬쩍했던 말이 계속 거슬려. 그냥 말 한마디였어요. 그때는 그냥 기분 좀 나쁘다 했는 건데 새벽 3시쯤 돼서는 견딜 수 없어 전화질을 합니다. 너 아까 왜 그랬어? 왜 화내? 화내? 내가 그런 말 했어? 말한 사람은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왜? 우리 마음속에 미움 증오는 계속 독버섯처럼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싹스를 딱 잘라버리는 방법은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용서를 해버리면 내 삶에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아주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손에,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요, 내 감정으로는 못해요. 내 이성으로, 내 인격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씩은 다 마음에 품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미움이 슬금슬금 나온다니까요. 내가 잊어버린 것뿐이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오늘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 없사오니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말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일들이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편에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편에서 서면 용서가 되어지는.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다 효자 효녀입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내 인생에 제일 고통을 많이 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식이 나한테 준 고통들을 기억하고 여기 가슴에 큰 못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잊는 분 부모는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거. 다 용서해 줘. 우리 애는요 너무 착해요. 우리는 그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모는 다 잊어버렸어. 효자래요. 착하대요. 동네에서 제일 말썽꾸러기고 제일 못된 짓만 한 그 아들인데도 착한 아들이래요.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면 그 아들의 편에 서서 딸의 편에 서 생각하기 때문에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 편에서 한번 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정말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짓이 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인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너그럽게 여기고 중보기도 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돌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부분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잔다 그랬어요. 저는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많은 임종을 보면서 또 많은 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그 시신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얼굴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살아있는 얼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인상 찡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얼굴이 그대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얼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막 인상 찡그리면서 나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나 천국 갈지 두려워, 나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죽는다면 그 찌그러진 얼굴 갖고 혹시라도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그 얼굴로, 찌그러진 얼굴로 천국 가면 사람들이 다 나만 볼 것 같아요. 천국에는 성령의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잔이라, 마치 한밤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 다 일어나는 것처럼 우린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사의 얼굴 그대로 우리는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모형을 우리가 모델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용서하고 죽었을 때 그 용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곧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만약에 스데반이 마지막 돌맞아 죽으면서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 너희를 잡아 죽일 거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누군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죽어갔다면 사울이 바울 됐겠습니까? 그러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 날아가는 모습을 본 이 바울은 이후에 늘 사역하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슴 깊이 묻고 죄의식을 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멋진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스데반 집사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사 같은 얼굴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헌신과 투자와 물질을 씁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얼굴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이 들면 다 무너지는 얼굴이고요. 또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 안에 사람이, 인격이 정말 형편없으면 그 이쁜 사람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아름답다고 누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은 오고 가는 시대에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천 가족 모두는 다른 삶보다는 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인정받고 여러분의 묘비명에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라고 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